안녕하세요, 사라고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텐트 리뷰를 하겠습니다. 실사용은 필드에서 5회에서 6회 정도 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한번 그 모 텐트를 받자마자 너무 호기심에 실사용 없이 필드 사용 없이 해버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장점은 스펙상 장점은 아는데 그 단점을 사용 안 하고 단점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경험이 있어서 텐트 사용을 하고 리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텐트는 마운틴 하드웨어사의 AC2입니다. AC2 뭐 RC2라고 부를 수도 있고 ACE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텐트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 태풍 끝판왕. 태풍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최고지 않을까? 태풍의 성골이지 않을까? 태풍은 정말 끝내줍니다. 하늘에서 찍든 옆에서 찍든 태풍은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 실제 그 주광에서 보이는 이 하늘색과 약간 붉은색은 아닌데 옅은 붉은색이라 해야 되나? 이 세 개의 조화가 은근히 야간에 빛을 받게 되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중간에 슬리브가 들어가는 쪽에 흰색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그 세 개의 조화가 참 잘 됐다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상황 그리고 바람 많이 불 때 계곡 등등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했는데 단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어요. 뭐 2kg 이상이나 아니면 1kg대 이하면 뭐 차이가 나지만 1.6kg대에서 크게 뭐 무겁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해 놓은 상태예요. 이 그라운드 시트가 260g 정도 되는데 전체 무게가 1.7kg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설치 빠르고 해체도 금방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접을 때 공기도 잘 빠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크게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구성은 본체와 폴대 그리고 팩. 예, 무게가 1.7kg입니다. 풋프린트까지 지금 체결한 상태거든요. 총 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게. 팩 같은 경우에는 DAC 팩으로 총 10개의 구성입니다. 특징은 길이가 아무래도 알파인 성격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힐리베르그 DAC 팩보다 훨씬 더 두껍고 깁니다. 예, 이렇게 비교를 하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두께도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신에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되죠. 이제 백패킹 스타일에 맞춰서 뭐 이 팩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본인이 보유한 다른 팩을 사용하든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폴은 두 개 구성으로 DAC 패드라이트 NSL 제일 좋은 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젤 리페어 킷 하나도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패킹된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 파우치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디팩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압축을 하면 뭐 깔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약간씩 삐져 나오는데 뭐 이건 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도명 알파인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앞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향을 고려를 하고 텐트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털 때는 이제 슬리브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본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저만의 노하우는 정문 출입 쪽 말고 뒤쪽에서 폴대를 끼워서 해주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럼 동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아 좁아. 출입구 반대쪽에서 이렇게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면 됩니다. 슬리브에 넣어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뭐 다른 일부 텐트가 입구가 여기 통로가 좁아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AC2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어떤 뭐 기상이 안 좋아도 크게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나오게 되고 이쪽 부분을 아일렛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하고 본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폴대를 이 양쪽 본체하고
그라운드 시트 알릿에다가 끼워주고 약간 텐션을 준 상태에서 내려놓고 똑같이 이렇게 알릿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앞쪽에만 그대로 이걸 당기면서 부드럽게 세워주면 자립이 되고 여기에 알릿에다가 끼워주고 남은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자립은 끝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립은 끝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텐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잡기 위한 뭐 목적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텐트 텐션이 잡히게 됩니다. 이쪽도 텐션을 이렇게. 출입문은 옆으로 이렇게 감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C자형이라고 할까요? 뭐 근데 생활해 보니까 불편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막상 안에 메쉬망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팩은 양쪽 네 군데,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하나, 둘, 셋. 이 텐트 같은 경우는 킬레베르그 레드라벨의 그 가이드라인처럼 그 두께에 비하면 많이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벨크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다 보면 줄이 정리가 안 돼서 막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필요할 때는 벨크를 푼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고정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감아서 이렇게 벨크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여기 상단까지 114cm입니다. 그리고 이 폴대가 들어가는 슬리브 구간을 빼면 높이는 1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똑바로 서도 공간이 충분히 한 뼘 정도요. 한 뼘 정도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실내 활동을 할 때 불편한 점 전혀 없어요. 양쪽 폭도 114cm예요. 뭐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1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한 폭입니다. 매트를 깔고 한쪽에는 뭐 배낭이든 각종 짐을 놔두고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안에서 이렇게 자식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 누웠을 때 총 길이는 206cm입니다. 뭐 220이나 230보다는 아무래도 차이는 나겠죠. 근데 사용할 때 좁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183인데 충분히 사용하면서 뭐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항상 이 정도까지 매트 깔고 침낭을 덮고 해도 바닥이나 머리가 문에 닿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잘 때는 키가 더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은 양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부분이 바가 있어서 닫고 열고 그런 구성은 아니고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내부에서 벤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닫을 수도 있고 수납 공간은 실질적으로 이 한 군데 메쉬망이 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는 50데니아 PU 실리콘 코팅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이 내수압 만밀입니다. 상부는 만밀이, 옆면하고는 만밀이, 바닥은 내수압 4000 똑같은 PU 실리콘 코팅이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단독을 쓰기에는 아무래도 좀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풋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 이 재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드텍스나 이벤트 원단이랑 다르게 3레이어 구조로는 돼 있는데 만져보면 미끈미끈합니다. 결로가 어느 정도 많은 상황에서는 눈에 보입니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막 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직은 없었어요. 단점이라고 굳이 뽑을 만한 게 특별히 없었어요. 무게도 적당하고 공격적이고 설치 해체가 쉽고 결로도 평균 이상은 되고 슬리브 이쪽도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뽑자면 지퍼 쪽이 한 손으로 하기에는 걸려요. 그래서 두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이쪽 이렇게 지퍼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쪽 부분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안 될 때가 되네. 어쨌든
뭐 쓰다 보면 바로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텐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팩을 안 박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꺾이는 부분에서 한 손을 안 댈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아를 잡고 위쪽을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손이 조금 가는 경우가 있다. 그 뭐 굳이 단점을 뽑자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생각한 밸런스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텐션을 풀고 그럼 장력이 풀리죠. 그리고 아일렛에서 폴대를 뽑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 텐션을 풀고 예,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그시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쪽도 뽑아준 다음에 슬리브 방식의 폴대 뺄 때는 다 비슷하죠. 저쪽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주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중간 크로스 되는 부분까지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잡아당기면 그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에 맞춰서 반씩 접어서 끝내버려요. 그라운드 시트가 본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출입구 쪽으로 말아서 가주면 끝납니다. 간단하게 마운틴 하드웨어 HC2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뭐 상황이 없는 한 계속 주력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뭐 암능이나 기상이 안 좋은 상황이나 뭐 동계든 네. 그만큼 만족도가 아주 높은 텐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텐트입니다. 다음 또 텐트 리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